인기 랜덤 이지. 쉬운 걸로 바꿀게요. 아, 나 이 트랙 모르는데? 차이나맵 하나도 모르는데, 나. 왜 이게 걸려? 안 해본 게 걸려. 아, 그리고 원래 사실 그게 최고인데. 그 뭐냐? 그 개인전에서요. 풀방 채우고 배지 쓰면, 배지로 그 1등하면 그 루찌 그 보너스 받는 거 있었잖아요. 그 개인전 풀방 1등하면 그게 두 배로 받는 거 있었나? 그리고 팀전 풀방에서 퍼펙트로 이기면 그 그냥 세 배로 받는 거 있었는데. 로드만이 그거는 확률이 너무 그 적어가지고 풀방 올리타이어. 아, 또 왜 또 자금성이야. 다 모르는 것만 걸려. 1등이다. 벌써 트랙 끝이야? 헐, 실수했다. 이쪽으로 가야지.
그래, 용길이 안정적이었구나. 드디어 1등했다. 드디어 1등했다. 아, 배치 30일짜리. 근데 예전에 그거 막 제일 간지는 그거였죠? 그 1년짜리. 아, 없어진다는 말을 써요? 오예. 160. 한 판 이기기도 힘들다. 잠깐만요. 아. 어, 나 여기 모르는데? 뒤에 아무도 안 따라와. 계속 부스터 써야 되니까. 마지막에 피팅한다고 일부러 일로 들어가. 피팅한다고. 나, 어, 3등 했네. 어, 하여간 그래가지고, 옛날에 쌓아놨던 그 계정들이 쫙 그 못쓰게 된 거예요. 그 넥슨 아이디 통합해서 그 유사 아이디가 메이플 스토리에 있어가지고, 근데 난 메이플 스토리 한 적이 없거든. 아, 졸려요? 또, 나 모르는, 다행이다. 아는 거 걸렸다.
이게 무한부스터전을 하는 방법 알았어. 이런 트랙은 풀드립을 거의 두 군데만 하면 되니까 풀드립을 때다가 괜히 벽에 부딪히면 반밖에 안 차거든요. 그나마 그것도 그 드리프트하다 충돌할 경우 그 50% 회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카트에. 이번 거는 아 이거 이번 거 쉬운 거다. 이걸로 그 깰 수 있게 하면 되겠네. 이 맵이 제일 쉬운 거였네.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헐, 병마요. 나 이거 볼게. 에이씨.
이겼다. 아이가. 어우, 겨우 이겼네. 에휴. 오늘 3시까지만 할게요. 아, 다른 게임들은 내가 오늘 좀 접속 좀 해서, 좀 그 키우는 거 좀 그 놔둬야 되겠어. 아, 나 이거 모르는데? 아까 그거가? 저거 온에어 좀 없었었나? 누가 또 야동 사이트 들어갔어? 자, 잠깐만요. 나 뭐 좀 아이템 좀 점검 좀 하고 갈게. 쟤들 영카로 레디 시킬 수 없나? 아, 이건 채팅 금지구나. 쟤네들 카트 파티를 못 바꾸는구나. 예전에 막 그런 거 있었거든. 어느 방에 들어가면 그 영카로 레디 시켜가지고 그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뒷골 땡겨. 컴퓨터 크아로 갈까, 그 다음에? 아니야, 오히려 크아가 더 어려워, 지금. 크아 BME가 더 높고. 몰라. 나중에 한번 큐플레이 좀 깔아볼까? 큐플레이 깔아서, 퀴즈 공략, 뭐 이런 거 하나 좀 해볼까?
잠깐만요. 잠깐만 좀 쉬고 있으세요. 빙고 좀 이거 좀 맞출게. 문실이. 문실이 빙고 좀 맞추고. 참 이게 네, 부티님 이하이. 오, 근데 생각보다 역시 루치는 많이 안 벌린다. 겁나게 노가다를 해야 되네. 겁나게 노가다를 해야 되고. 아, 이게 RP는 계속 차는 거지? RP 계속 찼으면 됐고. 잠깐만요. 저 산타델의 스태팅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그 뭐냐 좀 그냥 지들 맘대로 채팅해. 잠깐만요. 오케이. 역시 어? 아싸 또 이 맵이다. 제일 쉬운 거. 근데 이제 이렇게 혼자서 노가다를 하면 그 뭐 루치는 계속 모을 수 있어.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재미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템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 혼자 뛰니까 심심해. 아이템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하고 아이템전 빠른 시작. 뭐야, 강퇴당해? 팀배틀, 컴퓨터, 스피드. 무한부스터. 스피드 팀전. 져주실 거라 믿어요.
다시 해야 되네. 스피드 팀전. 6명. 오케이. 나갈래. 이게 안 되는구나. 이벤트 좀 잡고 갈게요.
끝! 역시 얘가 깔끔하구나. 올리타이어. 1등. 따따따단. 헐, 리버스 걸렸어. 나 이게 몰라, 아예.
에이, 졌어. 압도적으로 이겨버렸는데? 근데 이거를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러면 못 이겨.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1등 못해요. 이 실력으로. 지도 정해서 할까? 해야 될 줄 아는데 풀어왔으면 됐고. 아주 그냥 개 사기극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알았어. 그러면, 아휴. 덮게요. 나 입에 몰라. 이런 데가 이기기 겁나 힘드네. 이기기 한번 겁나 힘드네요. 참 이게 게임 레디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이겼다. 진짜 부스터 게이지 계속 못 입니다.
여기는 숏 드리프트만 잘하면 돼요. 커팅 드리프트 필요 없어. 이 무한 부스터전은요, 커팅 드리프트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진짜. 커팅 드리프트 필요 없이 그냥 뭐냐, 숏 드리프트 뭐 이런 것만 잘하면 돼. 커팅 드리프트 못해도 돼요. 여기서 실수하면 안 돼. 아, 태정님 어서 오세요. 에휴, 참 이게 오랜만에 카트 왔더니 적응하기가 참 힘드네요. 오늘은 그냥 뭐그 계정 휴면 풀어보려고 그 들어온 카트여가지고. 근데 제가 모바일 넥슨은 또안 해가지고. 약간 모바일은 지금 어떻게 해? 한판하고 이 시간에 왜밥 먹으러 가? 기암괴적이야?
버전이기 때문에 쇼트리프트만 잘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따가 낮에 그 친구 전시회 때문에 그 뭐냐 2시간 경과했다고 아직 떠주네. 친구 전시회 때문에 이따 인사동에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 판교로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오늘은 여기서 네 방송 마무리하고. 오늘은 뭐 테스트 방송이었는데 앞으로 모르겠다. 이 카트라이더는 컨텐츠로 하기엔 좀 그렇겠다. 카트라이더는 좀 컨텐츠로 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네요. 지금 제 실력이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쉬운 맵 무한 부스터전 이런 거 막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이제 당분간은. 카트는 그냥 엔조이로 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아 재밌다고요? 이게 무한 부스터 모드가 좀 있어요. 그 이제 풀드리프트 막 이런 거 게이지를 안 모으더라도 그 무한 부스터 모드라고 해가지고 좀 이제 실력 좀 떨어진 사람들 좀 뭔가 도와주는 거 더하기 사실 그리고 진짜 완전히 그야말로 스피드의 진수를 맛보라고 그 무한부스터전 뭐 이런게 있는데 근데 그 저는 이제 2004년에 이 게임이 생겼을 때 저는 거의 초창기 한 처음에 2년 정도는 그래도 어떻게 버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카트를 도저히 그 너무 트랙이 많아지니까 적응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실력이 거지가 된 케이스고 그래서 오늘 스케줄도 있고 해서 네 오늘 방송은 네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저 일단은 그 넥센 그 계정을 몇 년 만에 지금 살려가지고 좀 여기서 뭐 방송 컨텐츠를 그러니까 제가 게임을 하는 요일만 교육방송 할 때 말고 그 다른 요일 때 좀 어떤 컨텐츠를 좀 살려야 될까 좀 그건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잘 자고 저 이따가 그 이제 저녁에 판교 갔다 와서 방송 켤 수도 있고 안 켤 수도 있어요. 오늘은 내일은 확실히 켤 건데 아니 나 내일은 못 켜는 거야. 오늘 갔다 와서 켜야 되는구나. 내가 왜 금요일에 그 또 연말 모임 내가 하나 가기로 한 게 있어가지고 그날은 뭐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날 좀 미리 예 네, 일단 오늘 밤에는 어떻게든 방송을 켜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네 여러분들 이따가 봐요.